일단 이제 우리 이번 학기 중에 1학기 합격하신 분 중에 우리 학관동 아, 강사분이신 이 계시죠. 두 분이나 계신데. 네. 김동욱 땡큐 원장님께 한번 전화 통화를 해서 한번 더 다른 의견 한번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뭐라고 응답하실지 모르겠네요. 이제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땡큐 원장님이십니다. 달달하네요. 좋아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입니다. 요즘에 교수님하고 하도 통화를 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 반갑습니다. 김성태 원장님. 지금 우리 그 얘기 나누고 있는 게 우리 평생교육 경영 석사 과정에 오시고 싶은 원장님들께서 학업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돼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또 땡큐 원장님께서는 또 이제 이번에 합격하셨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학업 계획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꿀팁에 대해서 가장 생생하실 거예요. 따끈따끈한 꿀팁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서를 읽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계획서를 읽으시는 분이 바로 교수님이라는 거죠. 교수님이 자기가 가르칠 제자를 뽑는 것인데, 그럼 교수님도 선생님 아닙니까? 그러면 선생님 입장으로서 어떤 지원생들을 좋아할까요? 네, 그걸 생각해보면 아마 공부 잘하는, 열심히 공부하려는 학생. 예,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서를 쓸 때, 제 경우는 일단 첫째는 문장이 겸손해야 되고, 또 이렇게 문장이 겸손해야 되고, 절대 내가 잘나가지고, 대학원 들어와 보면 다 잘난 분들이 많아요. 다 잘난 건 아니까, 내가 겸손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은 것을 더 알게 되고, 사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가 문장이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움에 목말라 있는 것들을 글로서 잘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겠네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원장님 통화만 4분 40초였어요. 좋아요. 이제 우리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또 김성태 우리 또 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과에 지원을 하고 어떤 분이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원하고 싶은 분들에게 또 짧은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연세대학교에서 석사를 마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연세대학교에서 석사를 했다라는 어떤 의미도 분명히 있겠지만 연세대학교에서 석사를 아무나 배출하지는 않거든요. 그만한 어떤 자격 요건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학부를 다녔잖아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본인이 이제 나이 들어서 보통은 나이가 들어서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공부에 대한 얼마나 열의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일단 가장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어떤 열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오시는 게 저는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배우실 거예요, 오시면. 좋습니다. 우리 학관노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공부를 사랑하고 학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싶은 우리 원장님들께서 많이 지원하시고 좋은 학교 생활 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